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어떤 문제와 상황과 위기가 있더라도 절대 막을 수 없다라는 거. 자,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 잘 들어가나요? 자, 성경서 준비됐나요? 지한이 준비됐어요? 오늘 성가대 할 준비하고 왔어요? 성가대 안 했어요? 알았어요. 자,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는 거예요. 알겠죠, 두원이? 오케이, 좋았어. 자,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에 누워 자던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그러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미안해요. 자, 오늘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세벨이 이제 악한 모습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야. 누구를?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렘넌트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전쟁 치르고 왔는데 또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는 내가 못하겠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더 하나님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 또 다시 시작이에요.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굉장한, 제가 이번 주에 그 이거부터 시작할게요. 이번 주에 그거에 대해서, 이번 주 한 주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죠? 이번 주 한 주간 딱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주에 훈련을 일본 집회를 가야 되는데 이번 주에 유 목사님 보고도 없었어. 가만 생각하니까 새벽에 출발, 새벽에 기차 타고, 요새 서울에 가면 새벽에 기차 타고 갔다가 비행기 타고 다시 와요. 빠르고 좋아. 앉아, 하라마. 아까 니 때문에 성경 읽는 부분 놓쳤어. 니가 형광색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자,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가는데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가지 말까? 좀 힘든데 하고 잠깐 그럼 10분만 누울까 하는데 10분만 누웠는데 40분이 흘렀어. 6시에 출발인데 못 가잖아. 포기할까? 추성규 전사님이 데리러 온 거야. 미사 올라온 거야. 그래서 목사님한테 못 간다고 할까 계속 고민했어요. 갔어. 당연히 나는 가야 되는 줄 알고 있었어. 20분 만에 준비해서 갔어. 갔는데 마지막에 결론에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한 청년이 목사님 면담하러 왔대요. 목사님,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겠다, 결단했다 이렇게 하게 하니까 목사님이 얘기했대요. 야, 네가 왜 자꾸 결단을 하려고 하냐. 결단은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너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라. 보좌의 능력 24시 속에서 있어라. 결단은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전사님 수많은 것들을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첫 번째로 뭘 깨달았냐.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나중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근데 우리가 어쩌면 신앙생활도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나.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 문제와 상황과 위기와 사건 속에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런 얘기 안 하려고. 우리 렘넌트를 찾아오면, 선생님 전도사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서 응답받아라. 내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데. 우리가 굉장히 신앙생활이 힘들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자꾸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돼. 기도 자꾸 응답 받아야 돼. 자꾸 내가 열심히 막 찾아야 돼. 내가 열심히 구해야 돼. 굉장히 잘못 시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16절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뭐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에? 아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보좌의 축복이잖아. 근데 우리는 어쩌면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힘든 거야. 왜? 조이야, 내가 해야 되니까. 똑바로 얼짜 딱 당겨 앉으세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4절 한번 볼래요? 야, 창세기 6장 4절 한번 펴보세요. 전사님 읽을게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것과 하나 되니까 하나님이 지면에서 악함을 보시고 쓸어버렸다고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뭐라고 딱 보여지냐면, 하나님이 악하다 선하다라고 딱 결정짓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존사님이 막 감지르고 화냈다. 너 정말 악하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할 수도 있어. 그건 아무도 몰라.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건 뭐냐? 언약이 나랑 상관없는 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했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아,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다 줬는데, 정말 언약 없이 살아가는 너희의 인생이 악하구나. 하나님의 기준은 딱 언약 하나예요. 이걸 봤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은 뭐라고 봤냐면, 우리의 눈, 우리가 앞으로 세상에 나아가면서, 아니 지금 당장 세상을 보고 있잖아. 와 멋있다, 와 진짜 대박이다, 너무 좋다 라고 하는 모든 것들, 모든 것들이 육신이잖아. 내가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살길 원한다면 쉬워요. 하나님의 언약만 정확하게 붙잡으면 돼요. 전사님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 하나님이 왜 나를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냥 오늘 이 시간에,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시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잖아. 그지? 자녀가. 맞잖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나를 사용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잖아. 아,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시간표에 나를 사용하시냐고. 딱 한 가지예요. 언약과 상관 있냐 없냐. 그러면 전사님,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방법은 없어요. 왜 자꾸 우리가 생각해볼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방법을 찾아. 나도 그렇더라고요. 자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잘 해내기 위해서 뭔가 자꾸 다른 능력을 찾아. 아니야, 이미 다 주셨다니까. 보좌의 능력.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방법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방법을 찾는 것 자체가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구약에 문제와 사건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었을 때에 하나님 딱 한 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뭘까요? 맞춘 사람 치킨 사준다. 뭘까요? 하나님은 구약에 문제와 사건과 위기의 상황 앞에서 질문, 하나님의 사람들이 질문할 때마다 딱 한 가지 언약만 말씀하셨어요. 뭘까요? 내가 항상 얘기했는데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어. 땡. 뭘까요? 어. 임재성. 어? 복음. 맞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뭘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가나안 땅 메시아의 언약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짜 구원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전사님은 그 류 목사님의 마지막 그 결론에서 주신 말씀에서 모든 걸 다, 와, 너무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 생각해봐. 그 청년이 찾아와서 저 이렇게 해서 이제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왔대. 야, 네가 무슨 결단을 하냐. 너무 많은 걸 느꼈다니까.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내가 진짜 24시 기도 화이팅! 하나님, 내가 진짜 예배 성공 화이팅! 이렇게 살잖아. 기도 내가 해보겠다. 내가 말씀 집중. 왜? 내가 진짜 누리겠다. 신앙생활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구원에 대한 감사 속에서 그 문제와 위기와 상황과 사건이 생겼을 때는 진짜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가 신앙의 그거 축복조에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아니, 이미 다 받았어요. 다 받은 것을 진짜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문제와 상황과 위기와 사건인 거야. 감사할 수 있냐. 우리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막 목사님이 한 달에 이제 네 번씩 렘넌트 데이 때 나라 소개하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 그죠? 맞아, 아니에요? 렘넌트 데이 들었어요? 근데 74개를 8월달 내년 8월까지 다 끝내려면 한 달에 8개 해야 돼. 일주일에 2개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봐봐,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아, 이거 진짜 한 달에 하나 쳐내는 것도 빡셌는데 할 수 있나 이거? 못한다. 이렇게 딱 했거든? 이렇게 딱 했거든? 근데 김진용 목사님, 전사님한테 힌트를 주는 거야. 야, 제한적 집중. 진짜 집중해서 올인해서 24시 하면 네 한 달에 8개 할 수 있다. 빨리 237을 소통시켜라. 다락방 전 가족에게. 오케이. 그래서 나는 미친 듯이 소통을 하기 시작했어. 12월 달까지 다 소통해놓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받아야겠다. 근데 불만이고 불평일 수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감사한 거야. 굉장히 감사하더라고. 우리가 그냥 간단한 작은 예로 든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내가 할 수 있고 나라는 그런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특히 여자들. 여자들 감정에 의해서 오지랖이 너무 넓어요. 누가 나에게 못해주고 섭섭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간직해. 그리고 굉장히 마음 상해해. 나도 마찬가지로. 그게 굉장히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는 곳에 방해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봐요. 존사님 주변에도 수많은 렘넌트들이 있거든.
나이든 렘넌트도 있고 축복받을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렘넌트도 있고 너무 많은 게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못 봐. 왜? 굉장히 이런 작은 막 하나로 못 봐. 그게 뭐냐면 내 감정, 내 기분, 내 상태, 나. 이틀 절대 못 깨요. 안 깨. 100번을 얘기해줘도 안 깨. 그래, 내가 깰 수 없지. 그러면 진짜 이 구원에 대한 감사 속에 들어가는 이 말씀 속에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 늘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속상해. 늘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속상해. 그래서 노사님 옛날에는 맞춰줬어요. 함께 가기 위해서 맞춰주고 달래주고 다시 사명을 얘기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아 저번 주에 전사님 딱 결단 내렸어. 이제 그런 거 하지 않겠다. 내가 사람에게 설득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 그럼 평생 그렇게 해야 돼. 달래서 해야 돼.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찾고 언약을 찾으면 함께 가는 거고 아니면 여기까지인 거야. 함께 갈 수 없는 거지. 수연 선생님한테도 얘기해요. 저는 저 사람에게 함께 가자고 설득하지 않아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 붙잡고 선택해라. 할 수 있겠나? 언약이 있냐? 확실히 사명이 있냐? 네, 하겠습니다. 하면 함께 가는 거야.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찾고 언약을 찾고 가야지. 하나님의 절대계획. 그래야지 어떤 문제와 상황과 위기가 터지더라도 막을 수가 없어. 담임 목사님이 전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같이 하자, 우리 열심히 잘해보자 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면 이세벨 같은 여자 하나 딱 만나면 무서워서 가야 돼. 맞잖아요? 함께 할 수 없어. 하나교회 이단이라고 욕하면 떠나야 돼. 어떤 기존 교회 추보를 봤는데 누가 보내줘서 교회 안에 다락방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락방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이단으로 간주하고 쫓아내겠다고 돼 있더라고. 그게 주보에 들어가 있더라고. 그럼 웃기죠. 태성아, 둘이 손잡지 말고 둘이 서로 사랑해. 앞에 봐. 둘이 서로 사랑하면 안 돼. 알았어 알았어. 아, 화내지 마. 그런데 그런 게 돼 있는 거야. 우리 봐봐. 우리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가 진짜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걸 모르면 우린 여기서 그만해야 돼요. 왜? 우린 세상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야, 그럼.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는 거지. 이거 알면 보좌의 능력이 하나님에게 내게 쏟아부어줘요. 나는 할 수 없는, 내가 해야만 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실력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기도했으니 실력을 주겠노라 팍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오늘 엘리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몰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쉬워요. 그래서 여기 있어. 우리는 날마다 나라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육신을 선택하며 살아가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응답받고 내가 열심히 예배드려서 승리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보호자의 능력 누리고 종교잖아. 안 그래요? 내가 열심히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열심히 하라는 말 하지 않기로 했어요. 열심히 예배드려라. 열심히 해라. 아니 복음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거든. 살아보니까 저 열심히 내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난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구원받은 거 그게 다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준다라고 생각했거든. 아니야.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계시는데. 맞잖아요. 굉장한 착각 속에 살고 있구나. 그냥 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고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는 그 속에 있을 뿐이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구원받은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예요? 237 5천 종족, 그게 네 거야? 아, 나랑 너무 멀리 있잖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딱 한 가지예요. 뭔 줄 알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모든 것임을 아는 것.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오실 그 땅, 이거 하나만 얘기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오늘 이제 그 오후 예배 때 알류트시 때 그 태성이가 사회를 봐요. 그리고 찬혁이가 영어 통역을 해요. 박수. 오, 잘했어. 리액션 좋아. 근데 이 그 영어 번역해서 본인이 번역해서 보내겠대 찬혁이가. 그래서 보냈어요. 보니까 와 잘하더라고. 전사님이 막 샬라샬라 잘하진 않지만 싱가포르 출신이라서 어느 정도는 봐요. 난 국제학교 다니나 국제학교 다니는 애들 수준이야. 수정해서 보내줬어요 다시.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이 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더 열심히 해. 알았어? 그러니까 네가 뭐라 했어?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찬영이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안다면 그 네가 잘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살리게 될 거야. 우리의 공부는 학업은 조이야. 약간 정신줄을 놓아가는 것 같은데. 근데 네가 그냥 열심히 잘하는 거라면 세상에선 칭찬받을 수 있으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롭지 않은 거야. 우리 렘넌트도 알겠어요? 내 공부 열심히 해서 세계복음만 해야지. 근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없다면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쩌면 악한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내가 그 학업을 하고 집중을 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기준은 뭐다? 맞출 사람. 하나님의 모든 기준은 뭐다? 땡. 저. 정답. 언약이라는 거. 자, 본론입니다. 이제 금방 지나간다. 지금 예배 시작한 지 20분도 안 됐어요. 알았어. 자, 본론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유목사 항상 얘기하잖아. 예수 믿는 사람 99.9%가 기도 모른다. 사탄을 기쁘게 하는 기도한다. 하나님 말씀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내용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인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진짜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아니 무슨 기도니 이게. 자꾸 기도해서 그거 가지고 응답받으면 하나님 앞에 제가 응답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응답이에요. 이미 다 받았다니까. 그럼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기? 진짜 구원의 감사를 누리며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24시 기도. 두 번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완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무속, 점술, 굿 그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맨날 물어봐야 되고 맨날 조사해야 되고 맨날 확인해야 되고. 왜? 불안하고 위험하니까, 무서우니까.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을 만나더라도 굉장히 악한 사람을 만나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아합 왕이 이세벨이랑 딱 하나가 되잖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유익에 따라, 우리의 이익에 따라, 우리의 돈에, 그러니까 그 우리의 수준에 따라, 우리의 기준에 따라 만나게 돼 있어요. 진짜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안 통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어쩌면 내가 세상에 속해 있다. 내가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거에 더 좋고 관심이 많다. 왜 그렇냐? 진짜 이 축복이 모든 것이라는 걸 모르면 야,
열심히 살아가지고 성공해서 능력 가지는 게 더 어쩌면 더 좋아. 세상이 말하는 시간 관리는 뭐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우리 렘넌트들한테 시간 관리 잘하라고 하잖아. 우리 렘넌트들의 시간 관리는 뭔지 알아요? 10시간을 놀더라도 2시간 하나님 앞에 진짜 능력을 가지고 공부하고 올인할 수 있으면 우리 렘넌트의 인생 끝인데. 세상이 말하는 꿈은 뭐예요? 열심히 이미지를 그려라. 그럼 그 꿈이 실현될 것이다. 생생하게 그려라. 자기계발서 쪽에 다 그런 거 나와 있어요. 책 읽으면. 열심히 준비해라. 메모 잘해라. 이런 거야. 우리는 뭐야? 어떤 메모를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언약, 절대 계획, 메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적고. 나 적거든요. 적은 거를 월, 화, 수, 목, 금, 토 해서 주일날 푸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불신자들은 틀린 것을 누리며 살아가요. 봐봐, 얼마나 아하방이 미련하냐면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키운다. 오바댜 100명의 선지자 키울 때 지도 키운다. 거짓 선지자. 굉장히 틀린 것에 올인해서 누리면서 살아가요. 두 번째, 지금 이 시대가 망해가는지도 모르고 이 시대에 우상 국가를 만들어요. 누구와 함께? 사랑하는 이세벨의 여자와 함께. 굉장히 악한 것을, 틀린 것을 누리며 살아가죠. 그리고 얼마나 미련하냐면 이게 재앙인데 재앙인 줄도 모르고 이 시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재앙이 왔는데,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가 오바댜가 지 옆에서 기도하면서 도와주고 하고 있는데 미워 죽겠는 거야. 그만큼 재앙이 왔는데 재앙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봐봐, 우리 코로나 지금 이번에 추석 지나고 난 뒤에 서울, 인천 다음으로 대구가 제일 많이 터졌더라고. 근데 불신자들은 틀린 것을 누리며 살아가요. 어쩌면 하나님 자녀인 우리도 오지랖 넓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누가 내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어떻대. 나도 아침에 딱 눈 뜨면 생각나는 게 그거야. 아씨 열받아. 존사님 진짜 1년 전만 해도 아씨 화가 나네. 그러면 그 다음날 가서 야, 니 내한테 그렇게 했지. 이거 말 안 하면 병이 나는 거야. 굉장히 우리가 틀린 것을, 다 잘못된 것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야. 알았어. 5분 안에 끝낼게. 니 때문에 눈치 보여서 메시지를 못하겠다, 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틀린 것을 누리며. 잘 생각해봐요. 내가 어디에 오지랖을 쓰고 있는지. 제자의 이 길을 제한적으로 집중해서 할 게 많은데 막 쓸데없이 막 이것저것 막 저거 이거 힘들다. 그러면 좀 정리하세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좀 영적으로 정리하세요. 이런 창세기 3장 6장 11장 늘 듣지만 아 창세기 3장 6장 나 중심, 이게 내 중심이지, 이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 중심이에요. 다 틀렸어.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올바른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세요. 뭘 누리냐? 우리 늘 듣잖아요. 1장 1절, 3장 8절 늘 들어요. 왜 맨날 그거 성경 구절만 해요? 이것만 하면 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만 올바르게 하면 돼. 그렇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끝. 그럼 내가 24시 기도할 건 뭐냐? 순례자의 길 책 보면 뭐 신비적이고 뭐 이상한 거 다 나오거든요. 됐어요. 딱 한 가지만 보면 돼. 24시 기도.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능력이잖아 그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와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나는 이 보좌와 시공간의 능력을, 초월을 믿어요. 100%. 왜? 내가 3년 전에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 하나가 지금 내 인생에 기억나고 이끌어왔어. 그리고
그 사람과 아 지금쯤에 만나겠다 라고 생각했거든. 정말로 신비가 아니라 만나요 진짜. 그분이 나에게 주실 메시지가 기대되는 거야. 진짜 아무렇지 않게 그냥 받았던 메시지고 기억했던 한 가지의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대로 성취하신 뒤. 내가 얘기했잖아 싱가포르에서 우린 그때 전 세계를 두고 기도했다니까. 237 살릴 렘넌트 살릴 거다. 21세기 문화주여 경제주여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하고 왔어 여기까지. 근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누가 저 인생은 실패했네 어렵네 문제가 있네 아무 상관없다니까 그대로 와요. 딱 한 가지 언약만 붙잡았어.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난 내 문제를 두고 기도한 적이 없어. 아 했지 옛날에 기도하지 않아. 왜? 그 문제는 나와 상관없다라는 거 나는 알고 있잖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잖아. 그거 할 필요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나는 이제 우리 엄마나 뭐 이런 것들을 두고 기도하지 않는다. 내 문제와 내 가정과 내 상황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능력 그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 나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난 이렇게 생각했어. 메시지도 나는 딱 이렇게 준비해서 하면 난 잘하니까. 굉장한 착각이구나. 나는 주의 사자야. 날 위해서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의 사자에게 메시지를 주시라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게 다예요. 이 올바른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모든 것이라는 걸. 내 가정에, 내가 가는 곳에, 내 학업에.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케이. 결론이야. 2분만 줘. 저는 제가 지금 눈이 굉장히 아파요. 눈에 이렇게 막이 쳐져 있는 것처럼 아파요. 특히 오른쪽 눈이 막 이렇게 실 막 벌겋게 돼가지고 막 눈병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됐다가 또 좀 하면 잠잠해졌다가 잠잘 때도 이 뜨거운 안대를 끼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눈이 너무 아파요. 눈이 정말 너무 아파요. 근데 눈이 아프니까 눈이 아프니까 이 눈에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라고. 24시 눈이야. 어, 눈, 어머 눈 지금 좀 괜찮아. 오늘 좀 괜찮아. 눈, 내가 조금만 팔이 아파도 어, 눈 때문에 그런가. 조금만 신경이 쓰여도 아, 눈 때문에 머리가 아픈가. 막 그렇게 되잖아, 그렇지? 아, 뭔가 좀만 불편해도 아, 눈이 문제야. 눈 때문에 그래. 아, 지금도 약간 이렇게 눈 감도 멍든 것처럼 아파. 아, 눈이 이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유목사님 이 말씀하시더라고. 야, 지금 암 걸리면 24시 된다. 비웃지? 내가 건강에 대한 생각이 제가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그때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눈이 아프면서 병원에 갔다 그랬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전사님이 그 전날에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내가 만약에 뇌종양이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생을 정리하겠다. 눈물이 나더라고 엄청.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집중 완전히 이게 되더라고. 안 걸리면 24시 돼.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뭘로 기도해야 됩니까? 순례자의 길 책 왜 봐요? 24시 기도 그거 딱 알기 위해서. 24시 기도 순례자의 길 뭐냐? 걸어가는 길에 어려운 문제, 사건, 위기 순간순간에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뻤다는 거야. 왜? 24시 속에 있으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에 감사. 이거밖에 없거든 남는 게. 그래서 24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계획을 붙잡고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데 맨날 막 졸라 막 불신앙, 불평, 뭐가 문제야, 뭐가 힘들어, 뭐가 어려워, 뭐가 어째, 뭐가 저째 이렇게 걸어가는데 겁나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어. 교회 와서도 맨날 싸워야 돼 육신적으로. 그게 무슨 그거예요. 순례자의 길 24시 행복하고 감사한 거야. 뭐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그래서 24시 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두 번째
예배예요. 예배예요. 이 눈이 아프니까 이렇게 빛을 보는 것도 힘들어. 근데 우리가 뭐가 딱 생기면 제일 놓치기 쉬운 게 뭔지 알아? 예배. 예배예요. 말씀 정확하게 붙잡으세요. 그렇게 해야 될 수준은 아니지만 이번에 일본 집회 갔는데 현장에서 메시지를 듣는데 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가는 동안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메시지를 들어야 되냐. 졸라도 그냥 대관하게서 듣고 싶다. 그 예배 드리고 또 하고 내려와야 돼. 불편해. 전부 다 목사님들 밖에 없어. 내만 그 전도사야. 눈치도 보여. 막 참 힘들다. 이거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예배 드려야 되냐. 나도 그냥 이렇게 좀 예배 좀 들으면 안 되냐 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나는 여기를 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겠지. 근데 딱 말씀을 듣는데 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지금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현장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지금 우리가 이 신봉순 목사님과 이 전도자들과 동시대 때에 살고 있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또 랩런트 운동하는 이 시대에 이 하나교회 중직자로 서 있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다시 올 수 없는 축복이야. 이 시간표에 소름 돋지 않아요? 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랩런트들 마지막으로 절대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어요. 가나안 땅에 간다라는 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가나안에서 막 난리치고 막 전쟁을 준비하려고 막 군사들이 대동해가지고 막 기다리고 있어도 절대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 계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절대 언약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정확하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절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끝났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붙잡고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